어쨌든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곱하기에 뭐를 구하라는 거야?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곱하기에 최댓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뭐할 때? 똑같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이럴 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왜? 우리가 이제 방금 여기서 잠깐 살펴본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방문하면 되겠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면은 둘다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66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얘가 뭐 2, 4가 오고 여기에 뭐 1, 5가 오든지 또는 바꿔서 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6, 6 똑같이 가져갔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면 SA가 얼마가 되겠니? 6에다가 9니까 15가 되겠죠. 맞죠? 얘도 얼마가 돼? 15. 두개 곱하니까 답이 얼마? 225.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고. 책에서는 이제 2차 뭘로? 2차로 이제 2차 함수로 푸는 방법도 소개를 했어요. 그것도 뭐 눈에 보시면 알아. 근데 이제 2차 함수 소개하는 거에 보면 21이 나와. 21이 왜 나왔냐면은 이거의 합이 얼마니? 이거 합이 21이, 이거 합이 21. 알겠지? 그러니까는 A라는 친구가 얼마를 갖는다고 한다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 21에서 X가 뺀 만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아무것도 안 갖는다. 쉽게 말해 A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가져? 9는 갖잖아, 9.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는 무조건 9는 가져야 되고 추가로 갖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볼수 있어? X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9 플러스 X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전체가 2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21이고, X가 추가되는 거였지? 추가되는 것만 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X는 9 플러스 X에다가 21 마이너스 X 두 개를, 어차피 하나는 플러스 X 잡고, 하나는 마이너스 X 잡았고, 두 개를 곱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지. 그래야 당연히 뭐가 생겨?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최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과 산술기화를 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할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마저 하고 싶시다. 예, 네, 단원이 끝나야 되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지금 기억에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 쉬운 질문.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정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은 뭐야? A 집합, ABCD야. 그리고 B집합은 뭐니? 각각에다가 이제 K를 이제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뭐, A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D 플러스 K 이렇게 B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 해서 교집합이? 자, A 교, B가 뭐라고? E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9. 그치?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이제 9다. 그럴 때뭘 뭐라고 했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자, 합집합의 합. 이건 얼마라고 했어요? 23이다. K하고 9에 관한 이런 얘기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A가 이렇게 생겼고 B는 A에다가 일정한 K라는 값을 더한 이제 값이다라는 얘기지. A와 B의 교집합이 이제 2,5다.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9다. 근데 합집합의 합이 23이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 얘들아, 합집합은 몇 개겠니? 합집합은 6개겠지,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바로 끝나고 할 건데, 너희들이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N, A의 합, B라는 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쵸?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상으로 A하고 B를 더하는 거에서 교집합을 빼면 된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쉽게 말하면, 자, 이게 A고, 이게 이제 B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써볼게.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치?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3이 되겠지. 이 1, 2, 3이 지금 그냥 영역을 나타나, 영역 표시야. 1, 2, 3이가 원소 하나씩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1 영역, 2 영역, 3 영역 표시, 영역 표시. 알겠지? 그러면 A집합의 원소는 1 영역에 있는 거하고 2 영역에 있는 걸 더하는 거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 영역과 3 영역을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은 합집합 뭐야, 합집합? 이건 지금 A야. 얘는 지금 B야. 자, 합은 뭡니까, 합은?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교는 얼마야, 교는? 교는 2야.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뽑아낼 수가 있냐면, A하고, A가 1이고, B가 2, 3이거든. 그러면 1하고 2를 더해봐. 그러면 1, 2,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합하고 교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1, 2, 3, 2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합집합은 자, 이만큼은 이런 얘기거든. A, 1, 2 더하기 B, 2, 3 2가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뺀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공식을 이렇게 이제 암기하지 마시고 공식이라는 걸 가능하면 쉽게 외우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교를 이리로 옮겨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라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원소의 개수 공식이지만 원소의 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A에 있는 원소의 합과 B에 있는 원소의 합을 더한 거는 합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과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을 더한 거 당연히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 그러냐면 영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뭐하니까? 성립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독립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을 먼저 쓸게요. 자, 합 더하기 교는, 즉 합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 교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는 A에 속해 있는 원소, B에 속해 있는 원소 더한 거 뭐하다?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합은 뭐라고 했냐면 합은 23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교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잖아. 7이네요, 7. 자, A는 얼마라고 했어요? 9라고 했죠. B는 뭡니까? 당연히 각각에다가 K를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9에다가 뭐가 더해졌겠어? 4K가 더해졌겠지. 결론적으로 4K 여기에서 K가 9에가 일어나서 같다는 무시한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합 더하기 경우는 A 더하기 B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72번을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로. 발전 문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NA는 몇 개라고 얘들아? 70 몇 번이야? 부터 72번이야? 자, NA는 다섯 개. NA는 다섯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NB는 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B는 2분의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는 라지 A 이런 얘기야.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X의 원소 다섯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다섯 개를 갖다가 잘 봐봐. A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X1, X2, X3, X4, X5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은 A 원소 합 SA라고 해볼게요. 그럼 SA는 뭐가 되겠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SB는 뭐가 되냐 이 얘기지. SB는 뭐냐면 얘들아 자 X는 누구 거야? A, X5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A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 2분의 뭐가 되겠어? X1 들어가면은 X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X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게 바로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어차피 분모는 2지? 분모 2니까 이렇게 쫙 따로. 그러면 더하기 뭐야? x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다. 이해돼요? 어, 마찬가지 x3, x4, x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기서 x1, 2, 3, 4, 5만 끌어내고 a 딱 끌어내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겠다. sa 플러스 5a. 이게 바로, 아, sp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어, 그건 이제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왔고요. 이걸 잘 익혀놓으시면은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sa 이렇게 와버리면 되겠지. 어차피 다 합쳐진 거니까. 되겠어요? 어쨌든 b는 이겁니다. 얘를 좀 정리하면 2분의 sa 플러스 2분의 5a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됐지? 자, 문제 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래? 28이래. 어, 얘가 28이래. 얘가 28. 아, 얘가 28이면 얘가 28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뭐가 되겠어? 14 플러스 2분의 5a 이렇게 되겠죠. 뭐가? b가. 그치? 자, a와 b의 합집합은 얼마래? 49. 교집합은 얼마래? 10하고 13. 그래, 안 그래? 자, 다시 등장합시다. 뭐 등장할까요? 합 더하기 또는 a 더하기 뭐? b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지. 합이 얼마나 그랬어? 28. 49. 아니. 아, 뭐가 똑바로 안 해? 얼마? 49. 어, 49. 그건 얼마야? 몰라요. 아, 뭘 몰라 있잖아. 23. 20. 3. 두 개 더하면? 23. 어, 23은 A 얼마라고? 28. 28. 플러스 B는 얼마라고? 14 더하기 2분의 5에. 숫자. 미지수 하나. A값은 그냥 턱 하고 나오겠죠. 그치? 어.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문제 꼭 우리 학교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오길 기대를 해. 그래서 100점 맞아버리게 혼자.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해되실지 충분히? 네. 어, 결론적으로 이 얘기지. 원소의 어떤 이제 합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9쪽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이제 합,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49쪽에 이제 위 1번 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교를 넘겨서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3개짜리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0쪽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훑어보도록 하시고 51쪽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2쪽 넘어옵니다. 52쪽으로 넘어와서 자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익히면 한번 잠깐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가 60이고 A가 30이고 B가 40이고 합이 50일 때 이거는 뭐니? 교집합의 여집합을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 얘기지. 그러면 뭐 교집합만 구해서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답이 나오겠지. 그럼 교집합은 얘들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합하고 더한 거. 그러니까는 합이 50이니까 50 플러스 교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50 플러스 교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 A 더하기 B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A 더하기 B는 몇 개입니까? 72개가 되니까 72개에서 42개 빼면은 얼마냐? 32개가 되겠네. 그치? 아니. 72개에서 50개를 빼면 22개가 되겠지. 어, 뭐가 22개란 얘기니? 교집합이 22개란 얘기고 전체 60개에서 22개를 빼니까 38개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네.
2번도 뭐 간단한 문제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75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가 8이다 라고 돼 있고 NH와 B가 5에 NH와 B가 5다 이렇게. 그 다음에 6이 NB가 6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간단히 더 살펴보면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H와 B가 5개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 그래. 그 다음에 A가 8개니까 당연히 얘는 3개가 돼야 되고 B가 6개니까 얘는 뭐 3개가 돼야 되고 어쨌든 집합은 이런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차집합은 뭐라고? 순수한 A. 순수한 A. 그치?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름도 보면은 아 순수한 A가 5개인데 A가 8개라는 얘기는 B하고 같이 쓰는 게 3개구나. 뭐 이렇게 안 그리고 좀 바로 나오셔야 돼. 이 정도는 공부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B차 A네. B차 A는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B차 A 3개. 그 다음에 뭐? B. 그치? 항상 이런 거. B차 A, X, B.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2에 여기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 이게 바로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면 이제 뭐 확실하게 유형을 시켜서 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집합이 이제 원소의 개수의 활용은 뭐 A가 뭐다, B가 뭐다라고만 딱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책을 지었을 당시는 트와이스하고 레드벨벳이 좀 유명했나 봐. 지금 누가 유명하니? 지금은? 나도 말 안 해. 니는 대답도 안 하고. 수업 많이 하는지 나중에 열심히. 자, 78번. 2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거기 대입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중길의 반 25명을 대상으로 A영화, B영화 두 개를 관람했더니 A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자 일단은 써줄게. 자, 합 더하기 그러면 A 더하기 이렇게 써놓고 A가 얼마라고요? 12. 12. B는 얼마? 12, 18. 합쳐서 30. 이렇게 되겠지? 더해서 그러니 자, 그 다음 아무것도 관람하지 뭐라고?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게 뭘 뜻일까 얘들아? 아무것도 관람하지 않은 애들은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얘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애들은 이제 여기 애들이지 여기 애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애들이 다섯 명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합집합이 뭐가 되는 거니? 20이 되겠지. 25명 중에서 5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 20이죠. 그럼 교집합을 태워서 뭐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영화 중 한 영화만 본 학생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 영화 중 한 영화만 본 게 바로 뭐야? 대칭 40합이야. 대칭 40합. 그치?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시면 됩니다. 맞죠? 대칭 차집합.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 답은 얼마? 10.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제 각각 여기 A가 12개인데 교집합이 10개니까 뭐 2개. A만 본 사람. 18인데 10개 빼니까 뭐 8개. 이걸 B만 본 사람. 2개를 더해서 뭐 10 나오기도 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는 뭐 가끔씩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볼게요. 자, 얘들아, 항상 전체 집합이 나와. 문제 통해서 볼게. 전체가 40명이네요. Can you 40.
자, 영화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어. 음악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 그러면 음악이 25, 영화가 18이지. 네. 그러면 M, 뭐라고요? 몇 명? 20명? 26, 그 다음? 18. 18? 네. 어, 18 이렇게 돼있어. 자, 이게 돼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누가하고 누구 말했어? A하고 B만 알려준 거지. 뭘 알려주지 않은 거야? 합이나 교를 알려주지 않은 거야. 사실은 봐봐. 자, 우리가 말하는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라는 거는 미지수가 모두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 네 개. 원래 네 개잖아. 다 모르는 값이 일단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개의 값을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잖아. 식이 하나가 있다나, 있잖아, 있다나가 뭐 있잖아. 식이 하나가 있으면, 결코 기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식이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항상 미지수가 몇 개냐로 우리는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야, 합집합하려면 뭐 해야 돼? 그리고 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냥 미지수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 중에 뭐 하면? 세 개를 나에게 알려줘. 세 개는 이거, 이거, 이거 알려주면 예고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이거, 이거 알려주면 예고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 세 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세 개가 숫자고 나머지 하나만 미지수가 당연히 이걸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 아니잖아. 네. 어떤 식을 만나고 거기 몇 개 미지수가 있으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어떤 거고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나에게 조건으로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것도 안 알려, 이거 알려주고 알려줬어. 지금 두 개를 뭐 한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시더블로 보시게 되니.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두 개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두 개를 안 알려주는 거는 이런 거 똑같아요. 자, 니네 이런 거 X 더하기 Y가 얼마야? 10이야. 10이야. 알겠어? 그럼 X가 얼마야? 몰라. Y가 얼마야? 몰라. 그럼 X는? X의 최대값은 얼마야? 10.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해요. 맞아요? X의 최소값은 얼마야? 0. 이렇게 되겠지. XY에 대한 특별한 뭐가 어떤 제한 조건만 없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딱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한테 딱 말하면 좋은 문제. 이런 거야, 이런 거. 두 개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알아서 구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1학기 때 우리가 배우려다가 내가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가르쳐 줬나?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부정. 뭐 한다?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냐?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걱정한 거야.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와 최소가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근데 느낌은 다 설명했어요. 배경은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자. 이제 보면 얘네 집합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집합에 뭐해? 리거에 최대 라지 M이라고 쓰고요. 최소는 20M을 씁니다. 그럼 최대는 너무 간단해요. 최대는 왜 너무 간단할까? 이 영화를 본 작은 애가 영화를 본 얘네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얘네들이 음악을 뭐 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그게 최대지, 당연히. 맞아?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이 얘네들이 얘를 다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항상 최대값은 뭐냐면은 둘 중에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작은 거지, 작은 거. 너무 간단하죠? 최소는 뭐냐? 최소는 이거야. 지금 뭐가 최소야? 공통 부분이 최소야. 그럼 공통 부분이 최소이려면 얘들아 뭐가 되면 될까? 공통 부분이 최소이려면. 합이 크면, 합이 최대 크면 돼. 봐봐. 얘들아, 공통 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자,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최대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이 합이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합이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체에서 자 이거 두 개를 전체에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뺀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보자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A 더하기 B는 자 합 더하기 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지금 얘를 좀 구하는 거거든 맞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A 더하기 B 자 이 합인데 이 합이라는 게 얘들아 누구보다는 클 수 없지? 전체보다는 클 수 없지. 그래 안 그래? 다시 A 더하기 B는 합 더하기 교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합이라는 거는 전체보다는 작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 교라는 거는 교는 얘를 넘겨서 아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게 보지 말고 넘겨보자. 넘겨보면은 자 A 더하기 B 빼기 뭐니? 합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교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 합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전체보다는 작거나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합이라는 거는 전체보다 작거나 아니면 작은 값이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친구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최소값이 오기를 원해요. 그쵸? 그 최소값이 오려면 A하고 B는 이미 뭐 했어? 정해져 있는 애야. 다시 얘는 이미 뭐 하는 애야? 정해져 있는 애야.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애에서 누구를 뺐을 때 얘가 가장 적을까? 최대를 뺐을 때가 당연히 얘는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는 뭘까? 합집합의 최대는 전체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누가 없으면, 여기 이제 바깥에 친구들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누가 똑같아? 합집합은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에서 합을 빼는 게 바로 교인데, 합집합이 제일 클 때는 언제냐? 바로 전체일 때란 얘기냐? 그럴 때 얘가 가장 뭐 한다고? 작아진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에서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누구를 빼면 되겠어? 전체 집합을 빼면 되겠네. 한번 더 정리할게요. 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 집합이 26명, B 집합이 18명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했지만 A, B만 줬고 합하고 그냥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고 최대값이라는 거는 나지 M이라는 거는 둘 중에 작은 친구가 얘를 다 좋아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둘 중에서 작은 친구가 최대 됐지? 최소는 여기에서 합을 이항시켜서 A 더하기 B 빼기 합이 교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빼기니까 뒤에 거가 크면 클수록 얘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집합이 최대일 때, 즉 언제일 때? 전체 집합.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에서 전체 집합이 얘를 뭐 하면 된다? 빼는 게 바로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뭐가 되겠니? 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4잖아. 44에 4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 81번 문제 볼게요. 자, 어느 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일. 그럼 뭐가 36이라는 거니? A 더하기 B가 3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자, 되게 웃기죠? 어,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 전교생이 얼마라고? 30명. 즉 NU가 30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오히려 스몰 M은 구하기 쉽겠죠. 오히려 얘는. 왜? 우리가 스몰 M은 뭐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A 더하기 B에서 전체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 그 얘는 얼마가 나와? 얘는 6이 나와. 얘는 6. 6. 그치? 그러면은 라지 M은 뭐냐? 라지 M은 뭐냐면 교집합의 최대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일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다시 생각을 해봐. A하고 B를 더한 게 36이야. 그렇지? 그럼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생각을 해봤더니 어, 우리가 아까 여기에 NA가 있었고 NB가 있었죠. 얘가 네모가 있었고 얘가 세모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둘 중에서 최대는 바로 뭐였어요? 둘 중에서 작은 게 최대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두 개를 더한 것만 내가 알고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지.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면은 얘가 얘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어,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면 이등분 되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등분이 안 되면 뭐 한 명 차이로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왜? 큰 거와 작은 게 있을 때 작은 것이 최대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일 좁히면 되겠지. 작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 18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내가 막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37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니? 그렇지. 1차이 나게 하나는 19, 하나는 18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작은 친구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응. 자, 그렇게 해서 54쪽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봤고요. 자, 이제 세 집합의 원소에 대한 문제만 이제 남아있죠. 자, 한번 봅시다. 세 집합은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어. 자, 지금 혹시 잠 오는 친구 없죠? 어, 오늘 듣는 내용 중에 제일 복잡한 내용이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세 집합. 책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따가 너희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세집합에 관련해서는 책하고 전혀 다른 풀이법으로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세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세집합은 이제 선생님 문제를 좀 이렇게 고난이도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야. 세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 두 집합이 주로 나오고 세 집합 자체가 고난이도 문제인데 선생님 이제 고난이도 문제지들 뭐 블랙라벨 그 다음에 뭐 일품 우리가 하는 고쟁이 문제를 싹 검토를 다 해봤어. 세 집합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 풀이에 대해서 최저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대만 알고 있어요. 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봐. 이런 문제야. 어, 첫 번째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쪽은, 쉽게 말하면 순수한 얘를 갖다가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고, 얘를 C라고 보면, 선생님이 표시한 쪽은 뭐니, 얘들아? 순수한 A, 순수한 B, 순수한 C 이런 얘기지. 즉, 세 개가 뭔가 있을 때, 한 번도 겹치지 않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합친 걸 우리는 X라고 할게. 뭘 X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X가 아니야.
순수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걸 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자, 순수한 애들이 X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별 표시한 애, 별 표시한 애는 뭐지 얘들아? 두 번씩 겹쳐진 애들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A 할 때도 겹쳐지고 B 할 때도 겹쳐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별에 있는 친구, 별에 있는 친구, 별에 있는 친구들 숫자를 Y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어, 자, 걔를 갖다가 Y라고 해볼게. 그러니까는 여기 X, 여기 X, 여기 X. 세 개 더한 게 X야. 그 다음에 여기 더한 게 Y, 여기 더한 게 Y, 이게 Y.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예.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니? Z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냐? 어떤 상황이 되냐? 잘 보세요. 자 합집합. 합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합집합은. 합집합은 어차피 이런 친구들도 다 몇 번씩만 카운트하는 거야? 한 번씩만 카운트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합집합은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A집합의 원소, B집합의 원소, C집합의 원소를 모두 더한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당연히 얘네들은 어차피 몇 번밖에 안 돼 있어? 한 번밖에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X입니다. 이해되시겠죠? Y는 몇 번씩? 두 번씩 카운트가 됐어. 왜? B, C 할 때. 그치? 그러니까는 E, Y 이렇게 카운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몇 번 카운트가 되겠어? 세 번 카운트. 그건 뭐야? 3Z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선생님 굳이 문자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세 개 사용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주냐? 어, 합이 얼마라고 줍니다. 합이, 합집합이 얼마라고 줘. 알겠지? 합이 얼마라고 주고 A, B, C가 각각 얼마라고 줘.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보통 뭐를 주냐면, 이거를 줘부터. 보통은 Z값을 줘, Z값. Z값은 뭐냐면, 얘가 합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교집합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 개의 교집합. 이거를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Z죠. A, B, C의 공통 교집합이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주냐면 다시 합집합을 줘. 합집합. 합집합은 뭐냐면 이거죠. 이게 합집합이야. 세 개의 합집합, 세 개의 교집합. 이해됐지? 어. 그 다음에 뭐를 주냐? 각각을 줘. 각각을. 알겠지? 어. 이렇게 문제를 주고 어떤 걸 물어보냐? 이걸 물어봐. 어, 이걸 뭘 물어보냐면은, 뭐, 합, 쉽게 말하는데, 문제가 만약에 뭐, A라는 봉사활동, B라는 봉사활동, C라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뭐, 두 개나 되고, 세 개나 되고,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상한 친구. 또는 한 가지만 한 친구. 이런 식의 문제들.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한 친구를 물어보든지 두 번만 한 친구를 물어보든지 이해되겠어? 세 번만 한 친구는 잘 안 물어봐요. 왜? 세 번만 한 친구는 어차피 여기 교집합으로 뭐하니까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번 이상한 친구라든지 두 번만 한 친구라든지 한 번만 한 친구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X만 물어본다든지 알겠지? 또는 두 번만 물어보는 거는 Y만 물어본다든지 두 번 이상이라는 거는 Y하고 Z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당연히 풀 수가 있어요. 왜 풀 수가 있냐면 봐봐. 지금 미지수가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미지수가 3개인데 합집합을 주면은 이렇게 시간을 세울 수가 있잖아. 얘가 이제 얼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A, B, C가 얼마라고 줬으면 그거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이거니까 얘를 우리가 베타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문자 세 개인데 미지수 두 개 준 거잖아. 아니 미지수 세 개인데 식 두 개잖아.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근데 뭘 준다고? 교집합을 줘. 교집합하러 뭐라고? z값이라고. 그럼 이 z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y, xy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2개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x값하고 y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했는데 쌤이 지금 설명한 풀이를 잘 좀 하여튼 몇 번 들으시니 들으시고 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세집합은 크게 두 가지야. 문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다고? 쉽게 말하면 뭉탱이로 한 번만 한 친구들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A만 한 친구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해되겠지? 한 번만 한 친구 또는 두 번만 한 친구 또는 두 번 이상 한 친구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최고의 풀이법입니다. 자 볼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55번 문제 봅니다. 바로 시작할게. 3번 문제. 어느 학급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잘 들어봐. 35명을 대상으로 교내 봉사활동을 3회 실시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참여한 학생 수는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1차, 2차, 3차가 뭐라고 보겠니 얘들아? A, B, C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1차, 2차, 3차를 더한 게 바로 뭐냐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되는 거지. 되겠지? 그게 바로 얼마라는 얘기야? 더하면 55에다가 뭐 18 더 73이래. 얘가 7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 B, C 1차, 2차, 3차 각각을 다 더한 게 바로 X, EY, 3Z야. 그 다음에 자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회 이상 봉사활동을 참여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35명 중에서 바깥에 사이드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합집합이 전체 빼기 이 친구란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안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합집합이 몇 명이란 얘기야? 35명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결론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미 식 두 개 세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나의 조건만 딱 주면 돼. 그게 바로 뭐냐? 뭐라고? 3회 보는 참석학생이 몇 명이라고? 10명.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Z가 뭐라는 얘기야? 10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풀 수 있지.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 얘는 Z가 10이니까 X 더하기 EY는 뭐가 되겠어? 43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니? 10이니까 25? 어? 25, 35잖아. 2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 더하기 2y가 43, x 더하기 y가 이거네.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빼니까 뭐가 되니? 18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 y가 18이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뭉탱이끼리 물어보면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뭘 물어봤어 여기서? 봉사활동을 2회 이상. 2회 이상은 누구하고 누구야? y하고 z를 말하는 거지. 답 얼마야? 28. 끝나면 돼 이렇게 하면. 뿌리는 지금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 책은. 근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풀이에서 다른 풀이 같은 경우도 A, B, C, X, Y, Z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풀었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 풀이법은 얘들아 뭐야? 한 번 하는 거라든지 또는 두 번 하는 거, 세 번, 세 번 겹쳐진 거를 통으로 물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합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다른 뭐 하나를 조건 하나 준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 얘들아? 빅지수 3개 뭐 하나 둘 조건 3개니까 뭐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알겠니? 근데 얘는 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통합적인 질문, 영역 질문, 그냥.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야. 이해되겠지? 한 번 한이라든지 또는 두 번 한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해되겠어? 통합 질문인데, 통합 영역.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남냐? 자, 두 번째는 이제 특정한 영역 질문이야. 특정 영역. 자, 특정 영역인데, 특정 영역 질문은 실제로 얘들아, 고난이도 문제인데, 얘가 더 고난이도 문제야. 얘보다. 얘가 더 고난이도 문제야. 어. 자, 특정 영역 질문은 보통 이걸 물어.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자, A, B, C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A만 한 친구. 이런 거. A만 한 친구. 그러니까. 이해되겠지? 그럼 A만 한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 집합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A에서 빼면 돼. 뭘 빼면 돼요? BC요. 그렇지. BC에 이걸 빼버리면 됩니다. 이해되겠지? 어. 근데 이렇게 빼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뭐니까? 이론이니까. 이론이니까. 그치? 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봐도 무방해.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보면 안 돼. 영역만 따지면은 이게 맞아. 근데 영역은 근데 뭐니까? 그치, 개수를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럼 당연히 A 대신에 누가 오면 되겠어? 얘가 오면 되냐? 합이 오면 되는 거야, 합. 합이 얼마큼이야? 합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거기서 누굴 빼는 거야? 그치, BC 교집합 빼면은 딱 정확하게 얘만 딱 남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특정 영역을 물어보는 거는 물론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뭐 혹시라도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일곱 개 영역이니까 일곱 개 영역을 푸는 법으로 해야 돼. 그건 쌤이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해 줄게. 근데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게는 안 물어보고 여기 그러니까 특정 영역을 물어보더라도 얘를 물어보면 얘를 물어보면 훨씬 더 복잡해.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야. 알겠지? 어, 그래서 한 번씩인 얘를 만약에 물어봤을 때 특정 영역이 뭐냐? 어, 한 번.